읽어봐라, 유준아. 거기 앞부분 읽어 좀 읽어보세요. 강동에서 생활하던 궁녀 10명 중 오녀와 자랑을 비롯한 궁녀 5명이 은평대군의 명으로 서궁으로 옮긴다. 이로 인해 오녀는 빈센사에게 편지를 전할 길이 없어지고, 자라는 빨래를 빌미로 궁 밖으로 소풍을 가는 행사에 오녀를 만나 빈센사에게 편지를 전하는 꾀를 낸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김진사가 누구야? 남자 주인공이야. 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도가 운영이랑 김진사의 사랑이라기로 되거든요. 운영이랑 김진사. 근데 얘가 궁녀. 그래서 궁녀는 오로지 왕하고만 사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외간 남자하고 이런 거를 들켰다가는 바로 모가집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조선 후기가 조선 중기쯤 넘어가는 시점에 나온 소설이거든요. 그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점점 이제 퍼져요. 그러면서 궁녀들도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왔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운영이 그러고 막 겁나 많이 나와요. 그 누가 많이 나오냐면은 궁녀들이 더럽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운영이의 제일 친한 친구가 자란이라고 있습니다. 자란이 뭐 무슨 몽란이 무슨 쭉 나오는데 얘랑 연락을 해야 되잖아. 근데 궁에서는 연락이 돼안 돼. 할 수가 없어요. 하더라도 들키면 모가지야. 그래서 궁녀들은 거의 궁에 갇혀 있다 살다시피 하는데 한번 나갈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갈 기회에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운영이가 김진사한테 연락을 할수 있냐 없냐가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디로 간대요? 빨래를 빌미로 소풍을 간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무녀,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 할머니한테 편지 줘가지고 이거 얘한테 좀 전해주세요. 몇월 며칠에 뭐 어디서 만나자 뭐 이렇게 연락을 하려고 하나 봐. 계속 읽어보세요. 하지만 이를 모르는 남궁의 궁녀들은 정수근자로 서궁 궁녀들과 다투고 바라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홀로 남궁을 찾는다. 왜냐면 자란이가 이제 운영이의 제일 친한 궁녀예요. 친한 친구인데 얘가 얘 도와주겠답시고 지금 이제 그러면 내가 걔네들 설득해볼게. 장소 어디로 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봐. 사실은 서궁 사람들 다섯 명의 후가 서궁으로 가자는 것은 나 혼자뿐이랄까. 그래, 그건 또 무슨 까닭이냐. 내가 들어보니 소득 서동은 바로 옛날 권순대에게 제사를 드리던 곳으로 달리는 삼청동이라고도 부른단다. 아마도 우리 10명은 저 하늘로 있다는 삼청동에서 선녀로 살다가 실수로 거성대 대제를 지어 인간 세상에 비양왔을 것이다. 시대에 쫓겨온 이상 인간 세상 어디서 살든 상관없는 것이지만 깊고 깊은 궁궐 속에 마치 새장 속에 새처럼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밑줄 쓰세요. 궁궐 속에 마치 새장 속에 새처럼 갇히게 되었다. 그걸 통해서 궁녀들의 억압적인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거의 갇혀 살다시피 했대요. 궁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녀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남자랑 여자가 어느 일정 나이가 되면은 뭐 이성 교제도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궁녀들도 이 어린 나이에 잡혀와가지고 임금이 봐주기 전까지는 그런 걸 아무것도 못 하니까 불만이 쌓이는 거죠,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면서. 계속. 나는 꾀꼬리 오랜만 들어도 탄식하고 푸른 버들을 두고도 한숨을 짓고 쌍쌍이 나는 제비 마주앉아 졸고 있는 그거 산비들도 다 밑줄 치세요. 꾀꼬리 오랜만 들어도 탄식하고 푸른 버들 두고도 한숨 짓고 쌍쌍이 나는 제비 마주앉아 졸고 있는 산비둘기. 이거 다 뭐냐면 궁녀들과 대비되는 대상들이죠. 존재 또는 대상 이렇게 쓰세요. 안 써주는 건 뭐예요? 네가 건너뛴 거일걸? 네? 네가 건너뛴 거라고요. 썼는데. 뻥치지 마라. 계속 이거 봐. 그래, 그래도
합판초가 있고 나무 중에도 연민지가 있다. 무지한 초목과 지극히 비천한 새들도 음향이 있어 대금을 나누는데 우리는 무슨 죄가 그렇게도 커서 정확한 공간을 숨어 꽃피는 봄과 발전의 가을에 등불만 버타면서 꿈을 사르고 청춘을 속해야 한단 말이니 인생이란 한 번 내고 나면 다시는 재활되지 않는 것이니 생각만 해도 슬픔이 가슴을 뒤집고 흘러내린다. 그 위에도 밑줄 쳐주세요. 정막한 궁궐 속에 숨어 꽃피는 봄과 달뜨는 가을에 등불만 버타면서 혼을 사르고 청춘을 썩혀야 한단 말이냐? 그것도 밑줄 치세요. 여기서도 이제 불만이 대놓고 나와 있죠. 궁녀들이 처한 억압적이고 부조리한 현실입니다. 소스만 계속 해주세요. 이제 1년에 한 번 본인들은 좋은 때를 맞아 맑은 시내가 몸을 깨끗이 하고 목황상제를 모신 태일사에 들어가 머리가 땅에 닿도록 100번이라도 절을 하고 손을 모아 빌고 빌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는 이런 고생을 면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표면적인 이유죠. 왜? 자라니가 지금 소격서동으로 소풍 가자는 이유는 이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얘 도와주려고죠. 근데 겉으로 자기가 주장한 이유는 뭡니까? 밑줄 치세요. 옥황상제를 모신 태을사에 들어가 머리가 땅에 닿도록 100번이라도 절을 하고 손을 모아 빌어 빌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게 자라니가 소격소동으로 가자는 표면적인 이유죠. 그래서 지금 이 파트는 이제 자라니가 다른 궁녀를 설득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궁녀들이 서로 어떤 말로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는지 그것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뜻으로 내가 소동을 고집한 것이지 여기 없이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겠니? 우리 연령은 자매처럼 정을 넘으며 지내왔는데 이런 일로 서로 의심해서 애쓰겠니? 내가 까닭 없이 고집을 피우는 것은 아니란다. 시비를 걸려던 후옥은 오히려 자란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치에 밟지 못해 네 생각에 못 미쳤구나. 내가 서방 사람들의 생각에 찬성하지 않은 것은 그 근처에는 무례한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어서 혹시나 욕을 당할까봐 걱정해서 그거 미쳤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소옥이라는 애는 넘어갔죠? 소옥. 소옥은 오케이. 자란이의 말에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는 무례한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어서 혹시나 욕을 당할까봐 걱정 밑줄 치세요. 그 근처에는 무례한들이 많아서 욕을 당할까봐 걱정했다. 이게 소옥이 소격소동을 반대한. 그러니까 거기에 양아치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당할까봐, 똑 당할까봐. 막, 군대들 지나가면은 막, 치근덕대고, 막, 번호 따려고 하고, 막, 휘파람 불고, 막, 그런 새끼들 많아가지고. 왜냐면은 옛날에 궁녀들은 외간 남자하고 말만 해도 모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녀들이 조심하려고, 했겠죠. 대가리 푹 쓰고 다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푹 쓰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는 고귀한 뜻을 알았으니 이후로는 비록 밝은 대낮에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따를 것이며 강이나 바다에 들어간다고 해도 너를 따르리라. 너를 잃은 마음이 정해져야 하는 지금 근데 바로 얘기하는 건 이제 다른 애입니다. 다른 애가 이제 자기 의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할 때 마음을 정하지 못하여 두 사람이 방치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어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순리에 따르지 못한 것이요 중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부분께 알려주세요. 자, 밑줄 치세요. 이건 이제 부용이라는 애가 얘기하는데요. 부용이는요,
얘는 설득 안 당해요. 얘는 설득을 안 당합니다. 부용이는 설득을 안 당하는데 이제 그 이유들을 쭉쭉 얘기할 겁니다. 자, 순리에 따르지 못한 것이요. 밑줄 치세요. 부용이 잘하는 뜻에 반대한 이유입니다. 그게 순리에 따르지 못한 것. 계속 보세요. 됐음. 등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군께 알리지 않고 자폐끼리 몰래 모의한 것은 충에 어긋나는 것. 그렇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충에 어긋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정하는 거는 이제 궁궐에 있는 법도 그건 아니다. 이거 왕한테 보고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동안 다투었던 일을 밤이 채 반도 지나기 전에 바꾼 것은 신의를 잃는 것이다. 그렇지. 그것도 밑줄 치세요. 그게 근거 3이에요. 신의를 잇는 것. 그리고 야, 아니 그리고 우리는 이거 가지고 낮에 밤낮으로 계속 얘기했는데 갑자기 내가 손바닥 뒤집듯이 나만 이렇게 쏠랑할 수 있냐 이거지. 그럴 순 없다 이거죠. 계속. 게다가 가을에는 옷같이 맑은 눈이 없는 곳이거든. 없는 곳이 없거든. 재단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후덕소동 그렇게 고집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구나. 또 비해당 앞은 물이 맑고 둘도 깨끗해. 작년에도 거기서 빨래를 했는데 왜 새삼스레 다른 곳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가더라도 나는 따르지 않겠다. 그렇죠. 부용이는 이제 순리와 충 그리고 신의를 들면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이제 거절을 했죠. 그 다음에 충관아 이거 봐라. 부용이 그 사람에게 불만을 보이며 하는 말이었지요. 그래서 이거 봐봐. 하는 말이었지요 라고 하면서 뭔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주인공이 직접 얘기해 주는 게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 같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전지적, 이게 웃긴 게 전지적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 해야 되나? 뭐 이상합니다. 왜냐면 우렁이가 직접적으로 본 게 아닌데 직접 본 것처럼 막 다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또 이게 서술해 주는 게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지적 1인칭 시점이라 해야 되나? 뭐 이상합니다, 좀. 계속. 오랜 동안 반대의 여자를 분명히 설치했으니 다들 사리가 분명하고 똑똑한 궁녀들이었으니까. 그렇죠, 밑줄 치세요. 다들 사리가 분명하고 똑똑한 궁녀들이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운영인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이런 애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즉 서술자가 추측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고 이게 편집자적 논평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됐어. 서술자 운영이 자신의 솔랑 앉아 빨리. 일어나세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는 관우일과 같은 것이다. 조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화하고 생기고 복도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조심해야 할 것을 말이라고 했다. 내가 옆에서 너희의 대화를 묻자 있자니 사람의 말에는 무의 유심과 숨겨진 것이 있고 복의 말은 상대방을 잊지 않으면서도 아직은 특별한 것이고 부용의 말을 숨기는 데만 힘을 쓰고 있으니 어느 것도 내 뜻에 맞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야 보련이는 뭐래요? 잘한 애 말에는 뭔가 숨겨진 게 있고요 속의 말은 그냥 마지막에 따르고 부용의 말은 꾸미는 데만 힘쓰고 있으니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자기 뜻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답이 줄 치세요. 잘한 애 말에는 무엇인가 숨겨진 것이 있고 속의 말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따른 것이 있고 부용의 말은 말을 꾸미는 데만 힘을 쓰고 있으니 어느 것도 내 뜻에는 맞지 않다. 보련이 행차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 여기도 나오나? 저거 왜 이렇게 길어요?
먹어요. 오른쪽엔 뭐 해요, 저거? 이거요? 네. 지금까지 한 거요. 5분 만에 저걸 다 했어요? 네. 25분 만인데요? 쌤이 수업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뭔 소리야? 수업 중이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새끼. 오늘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려. 아이고. 자기가 뜻하고는 더 맞지 않는다는 소리지. 여기 보세요. 그런 나는 알고 읽었나? 응. 옆에 금면이 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엔 또 이제 금면이라는 애도 나오죠? 아주 국력 개 많아요. 오늘 저녁은 너무 화기에 이르지 못했고, 내가 잘못해서 한달의 때를 알아보지, 너로 화해할 수 있으면 좋으려나. 금면은 뭘 뜻을 이면 주역을 펴놓고 전을 지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는 곧 성질을 얻어 뱃돌이라 할지 내 운명을 만드신 남자를 만날 것이다. 이거 그거죠. 찐이죠. 이럴 생각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죠, 아예. 정쟁이에요. 계속해봐. 금면은 얼굴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에 있어 대군께서 오랫동안 은영에게 마음을 기울였다. 은영은 대군의 부인을 생각하여 죽음으로 가혹하고 있고, 대군 또한 자칫 은영의 몸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강하여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운영이가 쓴 경우에는 보통 사람보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예쁘다는 소리를 이렇게 한 거겠죠. 예쁜데 누가 또 하필이면 잘 보고 있어? 대군. 그러니까 왕. 대군이니까 왕은 아니고 왕이 못된 왕자일 거예요. 왕이 못된 왕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왕족의 그 사람이 눈여겨보고 있어. 근데 그 와중에 얘가 다른 남자랑 연락하고 있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다 뒤집히는 거야. 얘만 죽는 게 아니라 얘 근처 군녀들도 니들은 뭐 했어? 이러고 쳐맞는 거야, 그냥. 실제로 고문 당해요. 운영이 때문에 여기 나온 군녀들 다 고문 당해요. 근데 웃긴 게 고문 당하면서 운영이 개새끼 이게 아니라 대군한테 뭐랍니다. 그니까 우리 왜 가둬놓고 그 지랄을 떠냐고. 이러면서 오히려 따져요. 고문 당하는 와중에. 계속 읽으세요. 이제 운영이 실제한 모습을 버리고 화려한 모습을 가려하니 전에 한 사람 소년 선비들이 그 미모를 보고는 너희들도 지지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그리고 가까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손가락질을 하고는 제주군의 서신이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요. 대군을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미철치세요.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요. 대군을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이게 금년이가 안 가려는 이유예요. 금년이는 이 이유로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요. 대군을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아이씨, 잠깐만. 이거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는구나. 똑같구나. 금년이가 행차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이거는 안 된다. 이 새끼 이거 남자 만나러 가는 거다. 이거 걸리면 다 뒤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대군을 생각해서 가면 안 된다, 이런 거지. 이거요? 네! 저는 대군께서 유명하시기를, 인여과부를 나가거나, 각 사람이 군명의 이름을 알면 죽을 것이라고 했으니, 나 또한 이런 행차에는 따라갈 수 없다. 자라는 일이 그르친 것을 알고 상심하여, 어두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요. 비경도 궁녀예요. 궁녀 이름이에요. 머리를 얹고 뒤로 붙잡아 앉혔지요. 그러고는 앵무술 잔에 술을 따라 자꾸 담아였지요. 다른 궁녀들도 다른 술잔을 담았지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자라니가 설득 안 됐냐고 이제 일어나는데 누가 갑자기 가지 말아봐 일단 앉아봐 하고 조용히 술잔을 따랐대요. 근데 그 반대하던 애들도 다 뭐야? 술 한 잔씩 했대. 왜?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거 안 된다,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얘들도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가슴 놀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러니까 자란의 말에 어느 정도는 동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불합리하게 지금 궁녀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얘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할 거는요, 궁녀제도, 불합리한 궁녀제도를 조금은 알아봅시다. 씁시다. 어떨까요? 빈칸에다가요. 여성의 욕망을 뭐가? 야, 이거 거리두기 좆됐어. 그냥 이러다가 그냥 4단계 계속해. 진짜 역대 주말 중에 최대로 나왔다. 에휴, 이제 의미가 있나 싶다. 확진자 숫자가. 써 잘못 썼네. 서다. 다 뒤졌어가 아니라 그냥 이럴 거면은 누구든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고 이러면 좀 불합리하니까 이제 이러다 보면은 상대적 박탈감 들어가지고 사람들 다 뛰쳐나오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뛰쳐나오고 있고 어느 업종은 그 거리두기 지키고 어느 업종은 거리두기 안 지키고 당장 학원만 보더라도 6시 이후에 2명 이상이냐고. 학원은 아니고 헬스장은 샤워 안 되고 수영장은 샤워되고 목욕탕도 되고 이러면은 사람들 불만 더 터지니까 그냥 모두가 똑같이 5단계 해서 집에 나오지 말자고. 학원도 오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부모님들도 출근하지 말고 아무도 그냥 집 밖에 나오면 체포해버려. 그렇게 일주일만 딱 하면 확진자 준다니까. 그건데 완전 아 그렇게 강하게 해야지. 이거 뭐 계속 거리두기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이탈리아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 아, 우리나라도 일주일만 그렇게 하면은 수그라들지. 근데 지금 불만이 나오고 말 나오는 게 뭐야? 왜 얘는 되고 왜 난 안 돼요? 이거잖아. 그럴 거면 그냥 그러니까 확진자가 줄겠어? 아 근데 또 오늘 집회 있잖아요. 존나 많대요 집회.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강경하게 해. 집 밖으로 나오면 체포입니다 일주일간. 이러면은 나 집에서 진짜로 잘 있을 수 있어. 얼마나 좋아. 이거 씁시다. 그래서 궁녀제도. 오늘 궁녀처럼 살아보자고 우리도. 처박혀가지고. 일단 궁녀제도의 부조리함 우리가 뭐 배웠죠? 여기서 뭐라 얘기해요? 은근히 근데 이 궁녀가요 조선시대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랑 이야기할 때 왜 많이 나올까? 이 정도는 해야. 왜냐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명작이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그래 궁녀와의 사랑 이야기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마 운영이랑 김진사도 이거 김진사 따까리가 배신 때려가지고 얘네가 털릴 거예요. 김진사 재물이 그래서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죽여야 돼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궁녀를 어떻게 뽑냐면 평민이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노비 집안은 안 돼. 평민이나 아니면 뭐 그냥 양반집에서 야! 딸 있냐? 궁녀 뽑을 건데 지원하든지 말든지 거의 반강제야. 이거 날라왔으면 일단은 지원하란 소리야. 결혼시키면 어? 결혼시키면은? 그래서 결혼을 빨리 시키는 것도 있었지. 왜냐면은 처녀여야 된대요. 그래서 그 궁녀 선발할 때 앵무새의 피를 손목에 떨어뜨려. 그거 이렇게 방울이 맺혀 있잖아. 그럼 처녀야. 앵무새? 앵무새의 피를 이렇게 딱 떨어뜨리는데 흘러내려? 그럼 처녀가 아니래. 겁나 과학적이죠? 뭐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엄선해서 선별한 애들이 궁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차출하고 그냥 그냥 뽑아가고 그 다음에 죽기 전까지는 궁에서 못 나갑니다. 나이를 먹어도요? 예! 나이를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내시란 경우 사귀지. 그래서 막 그렇지. 막 남모르게 내시들이랑 거시기 하는 경우도 있지. 힐을 사실 안 따른다고요? 아니 그건 있어요. 있다니까? 안 잘라. 있긴 해. 기능은 못할 뿐. 기구가 있던데? 그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좀 그런 거죠. 왜냐면은 이게
내시도 그렇고 국녀도 그렇고 어쨌든 그 억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소할 방법들을 어쨌든 그 안에서 찾은 거죠. 내신은 어떻게 뽑는데요? 똑같아요. 내신도 똑같이 뽑아요. 얘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해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까지 왜냐면 조선시대는 이제 남성우월주의라서 여성보다는 조금은 더 관대했겠죠. 뽑는 기준이 그냥 어릴 때 데리고 와요. 어릴 때 데리고 와서 거기를 묶어요. 피가 안 통하게. 그러면 거기가 괴사하겠죠? 그러니까 네, 이거 참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그 거기는 내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니들이 다 알잖아. 몰라요. 니들이 그 미친 새끼들이 직접적인 단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얘가 미치겠어 가지고. 그래, 두 번째. 아니 남자를 좋아하진 않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걸 할 수 있지만 여자들이 못하는 일도 있잖아요. 왜냐면 또 옛날에는 왕의 몸을 어떻게 함부로 터치하냐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내시가 남자들을 모시는 건 내시가 하고 여자들을 모시는 건 거의 궁녀가 한 거죠. 그 와중에 여자들이 목이 새방울이 아 개빡친다. 3일이시라 여기에? 네. 아 미쳤는데 언제 또 처음 근데 나 안 간지러운데? 그냥 빨간 거. 누가 난 거 아닐까? 몰라, 사례일 수 있어요. 응? 자유롭게. 근데 왕 옷 입히는 건 여자가 하지 않았어요? 그니까 그 뭐냐, 그 왕이 뭐 이런, 그니까 뭐 살이 드러나는 것을 함부로 못했지. 그니까 옷을, 겉옷을 입히는 건 했겠지만, 막, 옷 탈의한 그런 거 못 보잖아. 그러니까 좀 여성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것 때문에 내시도 필요했죠. 쓸 거 왜 이렇게 많아요? 끝이야. 그래서 국내 제도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런 제도나 문화 풍습 같은 거는 꼭 좀 알아두세요. 저만 안 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애들 다 안 써져 있어요. 이건 아마 화목반 애들도 안, 아 수금반 애들 안 썼을 겁니다. 야, 여기 문제 세 문제만 풀어보세요. 운영전 세 문제. 이럴 거면 늦게 오는 거. 근데 저 찍고 있는 거예요? 네. 누가 안 왔어요? 니 때문에요. 이제 3번 더 풀 수 있어요? 응, 다 푸세요. 아니, 3번 못 풀어. 문제 못 푼다? 이모 해야 되는구나. 아 순간적으로 내가 운영전만 하는 줄 알고. 아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야 나의 이모 합시다. 이모 이거 해야지. 응. 안 쉬어요. 이거 하고 쉬어야 돼. 야, 보시면은 지금 이게 가랑 나 지문 두 개가 엮인 거죠. 근데 야 중국은 니 한번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이모 어떤 소설이야? 왜 이 위에는 운영전이랑 엮였어? 운영전 그냥 뭐 그냥 국녀와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인데. 뭔 얘기였지? 저런 씨. 아 이모가 어떻게 살았어? 뭐지? 아 뭔가 좀 불쌍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왜? 뭔가 내 삶을 살지 못하고. 예. 네. 그러니까 왜 어떤 여기서도 어떤 문화 때문에? 여성의 욕망을 억압한. 아니야 그냥 남아선호 사상 때문이죠 이거는. 아 맞아요. 이거는 현대소설이거든요 이모는. 근데 이모가 어떻게 살았냐면 이모는 남아선호 사상에 의해서 그 뭐냐 집에서 아들만 밀어주니까 딸은 거의 어떻게 된 거야? 나가리. 뒷전이 돼가지고 힘들게 살았던 그런 이모의 삶을 써낸 소설입니다. 소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국내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여성이 또 억압당했고 그 다음에 이모에서도 또 여성이 또 힘들게 살았던 거를 어떻게 한 거야? 얘기를 하면서 두 개를 어떻게 한 겁니까? 묶어요. 묶은 거죠. 수능 특강에도 같이 연결했어요. 네? 수능
쌤한테 같이 묶여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도 엮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묶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그냥 어거지로라도 묶어. 소재가 똑같으니까 묶인 거죠. 이거는 소재가 같아서. 야, 이모는 야, 늦음. 형생. 네. 이거.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 이모님의 방문안을 가기로 했다. 한 번쯤은 가보는 게 좋을 일 터였다. 어머니가 합리적이고 강단 있는 분이다. 밑줄 치세요. 시어머니에 대한 나의 평가죠. 합리적이고 강단 있는 분이다. 시어머니에 대한 나의 평가입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나의 평가. 적절한 의지가 되었다. 어머님은 길도 복잡하니 택시를 타려고 했다.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시 이모님이 어디가 아프신지 묻자 췌장암이라는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전이나 안 되었는지 모르려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그만두었다. 택시 왜? 어머니 얼굴이 어땠길래? 어두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봤는데 안 물어봐도 알 수 있겠다 이 정도겠죠? 그 밑줄 치고 쓰세요. 어머니 얼굴을 보고 그만두었다. 엄마가 아픈 거예요? 이모가 아픈 거예요? 시어머니니까 자기 남편의 어머니죠? 시이모님. 시어머니의 누나나 동생을 시이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시 어머님은 누구예요? 남편의 어머니. 아유 씨.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고 생각을. 그렇지. 그럼 여기 이제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는 여기가 시어머니. 아, 네. 그 시아버지도 알죠. 그 다음에 시어머니한테 동생이 누나가 있겠죠. 아. 뭐 언니나. 네. 그게 시 이모님. 그게 나한테 시 이모님이 되는 거지. 가재잖아. 가재잖아. 그게 한번 돌이라고 얘기하잖아. 한 번쯤은 가보는 게 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병을 통해 병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얼굴이 뭐 어디가 아프신데요? 췌장암. 어머니 얼굴 아니에요. 표정. 아, 어머니의 병을 통해 미친 소리야 이게. 그렇지. 이렇게 바로 잡아야겠죠. 택시에서 내려 병원 입구를 향해 들어갈 때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우리 언닌. 어머니는 잠시 움찔하더니 말을 바꾸었다.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는 아주 개뻑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정한 편도 아니다. 누구한테 민폐 끼치는 걸 싫어하고 차라리 자기가 손해를 보고 많은 신경을... 뭐 밑줄 치세요. 아주 괴팍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정한 편도 아니다. 누구한테 민폐 끼치는 걸 싫어하고 차라리 자기가 손해를 보고 많은 성격이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시 이모님의 성격을 알려주죠. 시 이모님의 성격을 알려줘. 시 이모님의 성격 알려줬죠. 계속. 나는 그런 점 지내가 아주 닮았다고 생각했다. 난 좀 일찍 결혼한 편인데 결혼하고 나서는 친정에 자주 왕래하지 않았다. 친정이 싫었습니다. 밑줄 치세요. 친정이 싫었던 이유가 뭡니까? 빙고나 뭐야? 남아서는 오다. 그렇게 썼어? 아니야. 아들만 우선시하여 딸들에게 되면 당연시 여기는 어머니에 대한 반가. 줄이면 그거죠. 딸들만. 딸들만이 아니라 딸들의 이 생각. 이게 내 동생도 이게 있었어요. 왜? 우리 외할머니가 나랑 내 동생 딱 두고 봤으면 내 동생 여동생이었거든요. 좀 그런 게 있긴 했어요. 할머니 쪽이. 왜냐면 외가가 남자가 없어요.
남자예요? 외가 쪽에서 보면 우리 엄마 아빠 위아래로 남동생 있고 오빠 있었다는데 일찍 죽었지. 외할머니의 그니까 남편 외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지. 그 다음에 우리 외할머니의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지. 외할머니가 첫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 넷째 있거든요. 거기도 남편이 다 일찍 죽었어요. 이게 팔자가 있나봐. 쌤은요? 그니까 내가 외가 쪽에서 이쁨을 받은 거야. 용돈 졸라 많이 받았겠다. 그렇지. 용돈은 거의 그냥 원툴로 받았지. 그러다 보니까 내 여동생이 살짝 삔또가 몇 번 나간 적이 있어요. 어딜 나갔다고요? 삔또가 나간 적이 몇 번 있다고. 이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삔또 나갈 게 없지. 돈을 똑같이 받았는데. 계속. 언니는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다. 이해하겠느냐 문득도 하고 너도 그런 건 아니냐 생각하면 늦도 했다. 우리 언니는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엄마를 모시고 살았다. 그게 내 본성이 녀석의 그러니까 네 시외삼촌 말이다. 걔가 가끔 들락거렸는데 걔가 돈 사고 치면 그래 이제 너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언니가 몇 번 물어주고 그랬지.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는데 그 집에 누가? 그렇죠. 남동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남동생이 돈 사고 칠 때마다 누가? 언니인 시이모님이 그 돈을 다 물어주고 뭐 뒤치다꺼리를 했나봐요. 거기 괄호 다치세요. 그래서 우리 언니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부터 뭐 그러다가까지 괄호 치시고 인물이 처한 상황 뭡니까? 어떤 상황? 물어봤자 무서워 물어볼까? 그냥 내가 쓸게. 그래서 가족 부양으로 미혼. 그다음에 으아. 점점 줄어드네요, 선생님. 그다음에 동생을 뒤처리 아니에요? 뒤처리 왜 뒤처리를? 저는 시옷 안 들어가요. 모터로 시옷을 넣어? 시옷 들어가는 이유 뭐야? 사이소리 현상 세 가지 얘기해봐. 엘리사 몰라요. 그럼 그냥 이렇게 써. 사이시옷 안 했잖아요 저는. 1학년 1학기 아니야 요번에. 요번에? 사이시옷? 아 특강 때? 아니 씨발 이게 말이 순서가 이상한데? 1학년 1학기 때 했다니까요 내신 때? 1학년 1학기 꼭 기억해요. 당장 중간고사 본 것도 기억나요. 잘만 하는 애들도 있던데. 아 노란색 왜 이렇게 빨리 쓰냐. 아 없어. 고일레를 엿다가 원 그리고 놀아요? 어? 원 그리고 놀아요 고일레를? 아 그거 팔 휘둘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예. 흔적이 있다고? 아 이거 이 두 마리 쓰세요. 빨간 거 보일라나 모르겠다. 3번까지 나와. 이게 얇게 나와. 보여요? 빨간 거? 좀. 야 화면으로는 거의 안 보인다. 왜 이거랑 또 다르겠어요? 귀찮아서요. 뜻은 똑같잖아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 예. 로서하고 대답. 로서는 자격. 로서는 수단 도구. 얘도 부사격 조사죠. 여섯. 다 끝났다. 오늘까지. 우리는 어느새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다. 한자복을 입은 사람들 서너 명이 우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어머니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야 다시 얘기를 이어나갔다.
그게 재작년 가을인가 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튼잔 장마 써놓고 사라졌다. 자기를 절대 찾지 마라. 당분간 모든 관계를 끊고 살겠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미줄세요. 자기를 절대 찾지 마라. 당분간 모든 관계 끊고 살겠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왜 그랬을까? 자살하려고. 너 씨 수업 들은 거 맞지? 자살이 있죠. 야, 요거를 했으니까 이해할 거 아니야. 이제 어떻게 살아보고 싶은 거야? 자유로운 삶. 그렇지. 이거를 이제 못했으니까 해보고 싶은 거죠. 그거 밑줄 치고 쓰세요. 아우씨, 팔 아파. 어? 내 그거였어요? 나 어디로 써놨어? 아휴. 와. 쌤 그렇게 써놨었겠죠? 아니, 이 매다가 이번 그거 아니었냐? 단어 시험? 네. 아, 단어 시험 봐야 되네. 저요? 네. 매창, 이거 단어 시험이었잖아. 단어 시험 나왔는데 그거를 왜. 그랬어요? 응. 단어 시험 맨날 뭐 단어 먹게 하시는데 얼맹이다 이런 거 안 쓰잖아요. 매다가, 매다가 나왔는데. 그래서 주관식으로 봐야 돼. 언제요? 그 원답밖에 모르겠는데. 어떻게 도시 하나 안 틀리고 그게 똑같이 쓰냐 매 시간마다. 그때 다르게 쓰죠? 응. 그만 맞으면 되지. 그날 팔 컨디션이 좋으면은 길게 쓰고, 아, 쓰기 싫다 이런 거 그냥 최대한 줄이고. 계속. 마음이 방송에 돌아오겠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참 내용도 놀라웠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냐. 너는 글을 쓰니 알겠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 나는 그게 문제할 수 없었다. 글에 담긴 기운이라고 해야 하나. 글자도 아니고, 글씨체도 아니고. 문체요. 문체, 그런 걸 문체라고 하냐? 나는 모르겠다. 우리 언니도 옛날에 글쟁이가 되고 싶어 했지. 널 보면 반가워할지도 모르겠다. 너 밑줄 치세요. 우리 언니는 옛날에 글쟁이가 되고 싶어 했지. 널 보면 반가워할지도 모르겠다. 밑줄 치시고. 그니까, 나랑 시 이모님 사이에 뭐야?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거죠. 글.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나 봐요, 시 이모님은. 나는 진짜 글을 쓰는 게 직업인 건가 봐요. 그때는 안 했어. 그냥 말로 설명했어요. 니들은. 왜 자꾸 건너뛰어요, 저희는? 니들은? 시간이 없었어. 시모님 간에? 너 어디 민줄이에요? 우리 언니도 옛날엔 글쟁이가 되고 싶어 했지. 널 보면 반가워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시이모님의 그 얘기를 계속. 어제는 언제 편지를 읽는데 문체인지 언제 빗대어 있는 마음이나 기분 같은 게 우스스하게 느껴지는데 못된 말을 쓴 것도 아니고 다 평범한 말뿐이었는데 이상하게 무섭고 서럽더라. 난 그게 뭔지 궁금하다. 도대체 그게. 하면서 이제 친해집니다. 시이모님 병문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해져요. 계속. 나는 시이모님의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다. 나는 이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피오에게 해주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만 있었다. 그러다 영영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모 스스로도 그 겨울밤에 대해 몇 번이나 벽돌이에 얘기했고 얘기를 할 때마다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느냐고 물었고 나도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곤 했다. 어쩌면 기억이란 뇌만 말과 시간을 통과할 때마다 살금살금 움직이고 자리를 바꾸도록 구성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몹시 쇠약해져 한 번에 몇 마디밖에 하지 못했다. 그때 그녀가 한 말들은 또 이전에 한 말들과도 조금 달랐다. 나도 애초에 이렇게 숨겨먹지는 않았겠지. 불가촉 천민처럼 아무에게도 가닿지 못하게 내 탓도 아니고 세상 탓도 아니다. 그래도 내가 성공하시고 귀찮다고 누굴 죽이지 않은 게 어디냐. 그냥 좀 지진 거야 손바닥이라 그림살 안 멀었지. 그게 나를 살게 한 거고
동현은 내게 입술에 물을 죽여달라는 손짓을 했고 나는 거제에 보리차를 묻혀 그녀의 입에 대주었다. 그러니까 부하하니 지금 말을 하는데 쉼표가 많이 박혀있죠. 인물의 쉼표에.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뭘 나타낸 거야 지금? 말을 많이 못하는 거. 어 뭐야 그러니까 병에 병이 점점 아까 됐다는 걸 살살 눈치챌 수 있죠? 계속. 그녀는 내게 입술을 여긴 책도 없는데 목이 마르구나. 그녀는 어린 강아지처럼 눈을 감은 채 물을 빨았다. 그런데 그게 뭘까? 나를 살게 한 그 고약한 게. 그때 이모의 얼굴은 예전에 시어머니가 그녀의 편지 얘기를 하면서 그 문체에서 느꼈던 무섭고 서러운 감정이 뭘까? 골똘히 생각해서 표정과 닮아있었다. 그녀는 이내 잠인지 혼수인지 모를 상태에 빠졌고 시어머니가 병상을 지키던 다음 날 새벽에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아파트 보증금과 통장에 남은 현금은 그녀가 유언장에 써놓은 대로 상속되었다. 원래는 가장 우선순위인 시위 할머니에게 모두 상속되어야 했지만 그녀는 시위 할머니에게 3분의 1, 시어머니에게 3분의 1, 그리고 태호와 내게 3분의 1을 상속한다고 지정해놨다. 시위 할머니는 우리가 합의하여 몇 달의 유산 전부를 외아들 갚는 데 쓰기를 바랬다. 밑줄 치세요. 시위 할머니는 우리가 합의하여 몇 달의 유산 전부를 외아들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싶었대요. 그 와중에 뭐 한 거야? 아들 친구. 네, 그 와중에도 아들, 그놈의 아들 밑줄 치세요. 찌들어있음을 알 수 있어. 찌들어있다고요? 물들어있음 아닐까요? 시어머니의, 시외 할머니의 남아선상을 알 수가 있죠. 시어머니는 단언히 거절하고 우리가 그토록 사양하는데도 우리 부부의 통장에 이모의 유산을 입금했다. 통장에 입금된 숫자를 보고 나는 몹시 마음이 아팠다. 한 달에 35만원씩만 쓰던 그녀가 9년 6개월을 살 수 있는 돈이야. 그거 얼마냐? 12 곱하기 9 해봐. 108. 108에 곱하기 5. 113? 그니까, 113 곱하기 35. 얼마야? 한 3,800 정도. 와, 씨. 어떻게 한 달에 35만원만 쓰냐? 3,955만원. 와, 4,000만원이야. 거의 4,000만원이 들어왔고, 이제 그걸 3분의 1씩 했다니까, 그건 1억 2천이 정도가 있었단 소리네요. 1억 2천. 4,000원 뭐하지? 그래, 들여다보고 있자니, 그 8자리 숫자는 그녀와 세상 사이를, 세상과 나 사이를 마침내는 이 모든 슬픔과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나 사이를 바르고 있는 아득하고 불가촉한 거울처럼도 여겨졌다. 그래서 그거 그녀와 나 사이를 가르고 있는 아득하고 불가촉한 거울처럼 느껴졌다. 그거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내가 시 이분님을 공감하고 이해한다라고 했지만 진짜 한 거야? 온전히. 왜? 불가촉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가촉이 이게 불가촉 천민이란 뜻이 아니라 불가촉한 거리. 그러니까 만지지 못하는 거리라는 뜻이거든요. 거기를 밑줄 치고 쓰세요. 완전히. 온 김에 그냥 한 번 더 듣고 가. 어차피 또 중간중간 필기가 빠져있는 부분이 아니, 있더만. 쌤이 안 쓴 것도 있잖아요. 아, 진짜 이건 쌤이 안 쓴 거라니까요. 자, 이제 세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 풀고 쉽시다. 다섯 문제예요, 근데 이거. 그 중에 그냥 세 문제만 풀라고요? 아, 뒤에 다섯 문제 있구나. 5까지? 아니야, 3. 다섯 문제 솔랑 해봐. 아, 싫어요. 어차피 숙제를 낼 거잖아. 아니 여기만 숙제 없어. 왜 없어요? 여기 조용해가지고 문제도 다 풀고 가 그냥. 존나 이게 신용문제. 아니 신용문제. 아니야 너넨 지분이 다 하나씩 있어요. 뭔 소리야. 수군반은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지분이 있어요. 네, 여기랑 신용호랑 갈라놔야 돼요. 여기는 조용해가지고
여기 하나 집어넣어요. 진도를 빠르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도 다 풀고 가서 숙제가 없죠. 집어넣어야 돼요. 새끼 둘이 붙여놓으면 안 돼요. 상순 여기 와서 말을 안 해. 상순은 요구가 있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존나 어깨 존나가 올라 있어. 옆에서 존나 올려주니까 개깝쳐 옆에서. 근데 맞는 말만 하잖아.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개쉬하잖아요. 아니지, 너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아니라 하긴 해. 팩트충이라니까, 팩트충. 와, 3번에 4번을 뽑으니까. 근거를 확실하게 찾아봐. 불안감은 근데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확실한 것만 딱 찾으세요. 처음 푸는 것 같은데, 문제 숙제. 너 이때 숙제 안 했다 했어. 네? 이때 숙제 안 했다 했으니. 여기요? 응. 맨날 안 해. 그니까, 에휴. 수학 숙제가 우선이에요. 뭐, 여실히 드러나겠죠, 뭐. 성적으로 드러나. 아, 저 근데, 확실히, 선생님의 그런 말 하나하나 딱 기세우니까 한 번에 빡 터뜨리잖아. 저 이제 말 될 거 알아요. 그니까, 꾸준하지 못하고 기복이 있다는 아, 소리입니다, 그게. 그건 아니에요. 이제 올라가려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니까. 꾸준하지 못하고 기복이 있다. 넌 또 왜? 오늘 저기 정면구 애들은 늦게 오나? 수학이야. 국어. 안 와요. 왜? 영수증 수업 안 하는데. 아. 아 맞다. 백신. 백신 그거 터지셨나 보다. 몸살나. 어. 어제 괜찮으셨거든. 근데 그게 오늘 터지셨나 보다. 어제 레전드였어요 수학 시간에. 왜? 김영사가 이제 재영 선생님이. 20대라고 했단 말을 유경선을 빼준 거예요. 아, 우리 영석이 20살이었어? 미친 아, 소리야 이거. 근데 영석이 이러면서 갑자기? 안 와서요. 박채윤 배가 더 나온 것 같은데? 여자친구랑 행복한가 봐야 돼. 행복한가 봐. 원래 여자친구 생기면 살 쪄요. 이것저것 먹으러 가다녀서. 채윤이 이제 만두도 먹었는데. 쌤은 술 마시러 가는 거죠. 여자친구 없을 때 살 빼고 사귀고 다시 찌는 거예요. 안 빠져요. 아니 없을 때는 오히려 그걸 안 먹으니까 막 이것저것 안 먹고 그거라니까. 걱정된 게 다 술 빼라니까 저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나이가 차면. 그거 간 상해요. 좀 그만 마셔요. 대상 맛있어요. 어? 네, 대상 맛있어요. 그럼 너네가 이제 나이 처먹고 마셔보세요. 맛있나? 지금은 그래요. 맛 없어요. 근데 스무 살 때는 이제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애들하고 그냥 같이 취하고 병신짓 하려고 마시는 거고, 이제 21, 8쯤 되면은 이제, 그때는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그냥, 아씨, 그냥
정신 상태가 콜라 한잔하고 자야지 이게 아니라 맥주 한잔하고 자야지 이렇게 된다니까. 그냥 음료수가 돼버려요. 그냥 콜라나 사이다처럼 그때 되면은. 네, 그 뭐지? 군대 몇 년치 안주예요? 에? 군대 갔다 오면 몇 년치 안주예요? 평생이요. 평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모두의 안주거리 하나씩 마련해 주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안 갔다 오면은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말을 못 섞는다니까 남자들이요. 막 여자친구 이별 이런 거는요?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네, 왜냐면 굳이 꺼내지 않거든요. 굳이? 굳이 그거를 못하러 꺼내냐 이거야. 굳이 좋은 게 아닌데. 군대가 진짜 최고야. 근데, 남자들 발작 버튼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너 게임 존나 못해랑 너 존나 편하게 갔다 왔네. 네 군대 개편했잖아 이거랑 너 게임 존나 못해. 이 두 개는 발작이에요. 그냥 뭐? 이러고 이제 그 발작 일어나. 쌤이 JSA였나요? 아, 거기는 아니고요. GOP. 저번에 수업 끝나기 전에 쌤 그래도 편한 건 아니었어 이랬다가. 시바 새끼도 내가 거기서 집 못 가게 하려고 했었어. 내 2년간의 풀스토리 다 얘기해주고 집 보내려고 했었거든. 신경을 잃다. 예, 일단 1번부터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다. 1번에? 5. 6번. 2번에? 4. 4. 3번에? 5. 네, 5번입니다. 4번에 한 3번 정도? 4번. 4번이 4번입니다. 이거 보기에 보시면은 그 개인의 욕망 억압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4번이죠. 왜냐면은 조선시대 국녀제도와 나는 관습적 차원이 뭐냐면 그 사회적으로 그냥 통용된다라는 소리죠. 5번에 1번. 그렇죠. 네. 5번에 1번입니다. 작품 속 인물이 우당이도 작품 속 인물이 맞죠. 근데 조금 서술 방식이 전지적 작가 시점 마냥 하고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이씨 깜짝이야 깜짝이야. 우와 나 또 저것이 이렇게 된 줄 알았네. 아, 그 새끼 미친 새끼야 지금. 10분 쉬었다 가자. 산성일기 봅시다. 아 배고파 미쳐버리겠네 갑자기. 근데 오늘은 왜 씨가 없어요? 꼬아요?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아니 꼬미야 아니 뭐 씨 없는 날도 있지. 없으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새끼들 이거야. 씨가 꼭 있어야 됩니까? 아니 문학의 씨, 소시, 소설, 수필, 극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왜 씨만 찾냐고. PTSD가 제일 많이 오니까. 어떻게든 짧은 거 찾아가는 아주 그냥 꿀쟁이 새끼들이 이거 그냥. 그니까 소설이 우리 수금만은 뭐야 빡치니까 너가 이거 새끼야. 산성일기. 야 산성일기 뭐냐면 일기죠. 일기니까 갈래가 어디로 포함이 됩니까? 수필입니다. 실제 기록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산성일기 이게 어떤 산성일기냐면 남한산성 맞아요. 남한산성에서 뭐 했어요 우리? 함두 고구려.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왕이 대가리 세 번 박는 거 있죠. 삼두 고두배. 그 뭐냐? 안 돼요? 너 그거 입어도 추워? 춥긴 해요. 이거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가고. 아 진짜. 아 배고파 미쳐버리겠네. 그냥 아주 그냥 너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산성일기는요 그 남한산성에서 우리가 그 이제 인조죠. 대가리 받기 전에 뭐합니까? 오직 싸우려고. 그렇지 박아야 된다 또는 싸워야 된다. 그렇지 죽탱이를 박아야 된다 우리가 대가리를 박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생각해봐. 청나라가 딱 봐도 우리 다 조직에 생겼어. 저 새끼 존나 쎄. 근데도 그 와중에 왜 싸우자고 덤벼. 지조와 길고 짧은만 대봐야. 그렇지. 뭔 놈은 지조와 절개를 또 지키고 앉아있자고. 왜? 지조와 절개를 어따가 지켜야 되니까. 유교사상? 어따가? 아니 한국사 안 해? 전쟁해? 아니 그거 애초에 명나라. 그래요. 그래. 그 대답을 왜 안 해? 어디랑 형제나라였지? 명. 그 명. 근데 명이 망하잖아. 안 망해. 망하지 않아요? 세력이 좀 쪼그라들 뿐이야. 그니까요. 지금 아니 그 후 뒤에 가서 망하지. 근데 이제 이때는 명나라가 이때 했어. 그러니까요. 명나라가 있었고 청나라가 조금 더 이제 그 명나라 땅을 좀 더 많이 뺏었을 뿐. 그래가지고 이제 명나라 지기 있으니까 우리 해야 된다. 명나라 지켜야 되지 않냐. 의리 지켜야 된다. 빨리 죽탱이 꽂으러 가자 했는데 이제 야 딱 봐도 씨 우리가 한 대 때리고 한 열 대 더 맞을 것 같은데 뭘 꽂냐. 대가리부터 일단 박자. 때리는 건 나중에 하자. 이걸로 존나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에 따라? 시간에. 그렇죠. 시간 순서에 따라. 글쓴이 누구예요?
물어보세요. 글쓴이 물어보는데요. 왜 글쓴이 나와 있는데 뒤에? 학점 이상이라고 써져 있어요. 왜? 아니야 이거 누가 지었다고 했어요. 이게 김광찬? 김광현? 뭐 이렇대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추측은 한답니다. 전역 37년 1월 18일 18일에 홍서범, 최명길, 윤희에게 국서를 주어 석진에 보내니 용골대가 마구대가 다른 데에 나갔으니 받지 못하노라 하고 또 이르기를 내일이나 모레 두날 중에 싸우리라 했다. 이때 국서의 내용은 이와 같았다. 조선국왕부는 대청국 관원 인성홍제께 대청국 그러니까 뭐야 청나라를 높인 거야. 대청국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엎드려 명지를 받으니 간절히 책망하신 것은 지극하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서 추상 같은 엄한 말 막 가운데 따뜻한 봄 기운의 뜻을 담으셨으니 엎드려 읽으면 흥송하고 감사하여 몸둘 곳이 없습니다. 세 줄만 읽어도 지금 어때요? 조선이 지금 이게 지금 나 국가가 국가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어때? 대등해? 아니요. 벌써 대가리. 시계 바꿔 들어가죠? 계속 읽어보세요. 대국의 위엄과 덕이 멀리까지 더하고 모든 제후의 나라가 살해해야 마땅하고 천명과 안심이 돌아갔습니다. 인심이다 임마. 인심이 돌아갔으니 크나큰 명을 새롭게 가다듬을 때입니다. 소방이 10년 형제로서 도리어 죄한 것이 많으니 미치지 못할 뉘우침이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것은 당한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 옛 버릇을 한결같이 씻어버리고 온 나라가 명을 받들어 여러 제후국과 대등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진실로 위태로운 심정을 굽어 살피시어 극진히 구안하시고 스스로 새롭게 되기를 허락해 주신다면 문서와 예절은 당연히 행해야 할 의식이 있으니 당부하고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오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에서 나오라고 하는 명은 진실로 어진 뜻이지만 포위된 것이 풀리지 않았고 홍제인 우회원이 크니 이곳에 있어도 죽고 성에서 나와도 또한 죽을 것입니다. 밑줄 치세요. 성에서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게 그 어진 뜻이지만 뭐 맞는 말이지만 니들이 꽁꽁 싸매고 있고요. 황제가 걔 야마가 돌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어도 죽고 나가도 뒤질 것 같은데요. 야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 나오라는 청 황제 명을 따르지 못한 이유죠. 밑줄 치세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군사 우르르 데리고 와가지고 야! 나! 이러면 얘 이러고 나오겠냐? 어떻게 나와? 나가도 우리가 나가겠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국서로 대가리 박은 다음에 이제 그냥 우리가 스스로 나와서 일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오라고 해서 바로 냅다 나오면은 모양이 빠지잖아요. 이러므로 용기를 열어보며 죽음의 갈림길에서 결단하려니 그 심정이 또한 새롭습니다. 소방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이러하니 이것이 경계함으로 명에 따르는 것입니다. 소방은 이제 조선을 낮춘 말입니다. 조선을 낮춘 말이 소방이에요. 황제께서 바야흐로 만물을 살리는 천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소방이 어찌 온전히 살려주고 관대하게 길러주는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황제의 덕이 천지 같으니 감히 실정을 드러내 말하고 공손히 은혜를 기다려. 그래서 그 괄호 치세요. 황제께서 바야흐로 만물을 살리는 천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부터 공손히 은혜를 기다립니다까지 괄호를 치세요. 세 줄. 네 줄. 여기서 황제께서는 세 줄이네. 네 줄이라기엔 좀 그렇죠. 황제께서는 바야흐로 만물을 살리는 거기서 그 괄호 친 게 뭐예요? 화친을 요청. 야 근데 봐봐 아까 어디랑 어디랑 싸웠다 했어 남한산성에서 이거 죽탱이 때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대가리를 박아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싸우고 있다고 했지 근데 지금 이 국서의 내용은 왜 이래? 대가리 박아야 된다라는 내용만 있지 왜일까? 대가리 박아야 된다는 내용 있어 맞아요 계속 읽어보세요 이는 이소 이조판서 최명길이 지은 그렇죠. 이 새끼가 그거예요. 대가리 박자 입장입니다. 예조판서 김청근이 비국에 들어가 이 편지를 보고 손으로 찍고 출석통곡하니 성이 대궐안에 사무쳤다. 이로 인하여 김공이 최명길에게 이렇게 일렀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명길하고 김청음이 어때요? 서로? 안 돼. 대립되는 애들이죠. 최명길은 대가리 박자.
그 다음에 김철원 비국은 이걸 보자마자 찢었대요. 이런 씨 이러면서 죽탱이 맞다. 계속 대감이 참아 어찌 이런 일을 하시오. 그러자면 미리 가만히 웃으며 말하였다. 대감이 편지를 찢었으니 우리는 당당히 죽으리라. 그러고는 종이를 낱낱이 주워 모아 붙였다. 영조판서 이성모가 크게 화를 내며 일러왔다. 대감이 전부터 척화하여 나란 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대감이 마땅히 적진에 갔으면 하오. 김창엄이 대답하였다. 내가 죽고자 했으나 자결하지 못했더니 만일 적진에 보내어져 죽을 것을 얻으면 이는 그대의 은혜로다. 김창엄은 말을 마치고 하수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기를 그치지 않고 이날부터 밥을 먹지 않고 스스로 죽기를 계약하였다. 그 괄호 치세요. 이로 인하여 김공이 최명길에게 이렇게 일러다 대감이 참아 어찌 이런 일을 하시고 거기부터 괄호 치고 방금 읽은 데까지 괄호 닫으세요. 오디오? 아 이로 인하여? 기약하였다? 네 기약하였다까지 괄호 닫으세요. 뭐 어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 야 너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야 네가 편지 찢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뒤질 일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야 너가 이 지랄에서 너가 지금까지 싸우자 해서 이 지랄 된 거 아니야? 야 편지 주러 네가 가 막 이렇게 해줘. 서로 뭐 하고 있어? 싸우고 있죠. 그래서 신하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난 모습입니다. 쌤 머리 박을 거예요? 주팽이 박을 거예요? 일단은 주탱이를 꽂으려면 나중에 꽂는 게 낫죠. 일단 대가리 박아줘. 뭐 어떡해. 어차피 근데 둘 다 뒤질 거 그냥 한번 건드려보고 뒤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더 살고 건드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뒤질 건데 그냥. 그러면 네 혼자 뒤지든가. 아니 싸울 사람을 데리고 가야죠. 그러니까 걔네만 뒤지든가. 왜 남까지 다 뒤지냐 이거지. 뭐 정답은 없는데요. 실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때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자고 하는 거는 그 유교 사상이 너무 뿌리 깊었기 때문이에요. 의리 막 이런 거. 지금 21세기는 합리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다 이제 복수를 다짐하며 대가리를 일단 박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한 거에 10배로 갚았겠지. 계속 1637년 1월 19일 19일에 최명길과 윤희가 적진에 가서 복수를 전했으나 끝내 답서를 내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상 이하가 그냥 돌아오니 잔판 한여직이 일렀다. 국서에 한 글자를 쓰지 않았으니 내임이 답서를 주지 않을 줄 알았노라. 한 글자는 실로 풀거져라. 이제 김공 하초로 나갔으니 이때를 타서 그 글자를 급히 써야 할 것이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다? 답을 안 준 이유가 뭐다? 그 거자를 안 써서 삐졌대요. 청나라가. 그렇더니 못 썼어? 신하 신자를 썼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니 야 우리 이거 안 쓰지 않았냐? 이 클 거자? 그래서 뭘 썼어? 신하 신은 근데 어떻게 생겼어? 클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결국 뭐야? 클 거자를 안 써서 그렇다고? 아 알았어. 우리는 신하의 관계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버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클 거자는 무슨 뜻이에요? 청나라를 크게 안 했다 이거지. 대청국 말고 그거보다 더 높은 거자를 썼더라.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서 긴 거야. 1637년 1월 21일 경찰 무렵에 우상 이하가 적진에 가서 복서를 전하고 저녁에 다시 나아가 답서를 받으려 했다. 그러나 출성하기와 척하 신하들을 잡아 보내는 일을 임금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적들이 크게 놓아여 복서를 그냥 보내고 답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임금이 이제 또 척하 신하들을 잡아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척하파가 뭐야? 죽탱이 꽃자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는 야 그 죽탱이 꽃자는 새끼들을 보내 라고 한 거야. 그때 임금 입장에서는 걔네 보냈어 안 보냈어? 안 보냈어. 그러니까 이제 또 뭐야 청나라 입장에서는 야막아버려 말 안 듣네 하고 또 답장 하라. 1637년 1월 23일에 임금에게 병이 있어 몸이 불편하였다. 내국에 가져온 약재가 다만 정기산 10척뿐이었다. 정기산 2척을 지어 진화하니 즉시 나으셨다. 적이 척화신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친을 허락하지 않으니 체부 중군 진성신과 남양군 홍진도 부갱이 밤새도록 적진에 왕래하며 가만히 의논하였다. 그런 후에 수원 족산의 장관 등과 훈련도감 초반 수백 명을 부추겨 먼저 체부에 갔다. 그리고 칼을 어루만지며 임금 앞에 가서 척화신을 내놓으라는 것을 고쳤다. 그 밑줄 치세요. 칼을 어루만지며 임금 앞에 가서 척화신 내놓으라는 것을 고쳤다. 임금을 협박하고 있죠.
왜? 이게 척화신을 안 주면 우리 어떻게 되니까? 뒤집. 어, 우리가 뒤질 거니까 계속 이제 임금 앞에 가서 칼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임금님, 그거 좀 보내시죠? 예? 이러면서 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뺐다 넣었다 이거 임금 앞에서. 대개 수원 부서는 구인이요, 축상 부서는 구인기, 군병은 구경에게 섞였고, 신경도 훈련 대장이었는데 이것이 모든 군병의 뜻은 아니었다. 하면서 이제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서술상의 특징이? 시간에 따라. 시간의 흐름으로 나타냈고 또 어때요? 간결하면서 군중어사. 그거 좀 씁시다. 자, 서술상의 특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거요. 시간의 흐름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간결하고, 아, 미치, 뭘 쓰는 거야. 간결, 중후한, 궁금. 중후로? 예? 궁중. 궁의 언. 중후한. 뭔 뜻이에요? 중후하다. 그러니까 이제 풍이 있다. 가운데 중에 비후한이었어요? 무거울증 아닐까요? 무거울증. 궁중은 어디 나와있어요? 예? 궁중 어디 나와있어요? 뭔 소리야? 이게 배경이 궁인데. 조정 신하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안 쓴 거 되게 많은 거 알죠? 말로 다 설명했어. 문제 풀어봅시다. 내 문제.